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오랜만에 이제 1쿠 패스를 성과 영상이 아닌 이제 가차 영상으로 이제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지금 녹화일로는 6월 30일 이제 러브라이브 10주년이자 아쿠아 이제 결성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오늘 할 거는 방금 위에 떴죠? 지금 배너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연을 이제 할 수 있는 무료 가차가 되겠습니다. 이제 기간은 8월 5일까지입니다. 이제 한 달 넘게 이번에 진행이 되고요. 이제 5일 동안 11연 1회씩 해가지고 총 55장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쿠아 한정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확률 같은 경우에는 UR 1%, SSR 4%, SR 15%, 나머지는 레어.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가챠랑 똑같습니다. 예, 종류도 똑같아요. UR이 93종, SSR이 97종으로 이제 보조 티켓이나 과금을 해가지고 구매를 하신 티켓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같은 종류의 카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총 482종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이제 이거를 5일 동안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날, 6월 30일 날 첫 번째 영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왕 러브라이브 10주년이면 뮤즈도 10일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 아쿠아만 좀 해줘가지고 좀 그렇네요. 마음이 오, 도부는 줄 알았어. 첫날부터 도부로 시작하는 줄 알았어요. 네, 이렇게 두 장이 떴습니다. 첫 장은 마리가 떴고요. 두 번째 장은 이제 리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첫날 SRE 두 장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Day 2. 네, 2일차.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오 SR 꽤 많네요. 4장인가? 일단 첫 장은 리코, 두 번째 장은 이제 요, 이제 세 번째 장은 다이아, 그 마지막 네 번째 이제 루비. 이렇게 네 장이 나왔습니다. Day 3. 자, 3회차 갑시다. 오, SSR 나왔고, 치카네요, SSR. 네, 치카 이렇게 나왔습니다. 리디미가 이콘 20개마다 26% 확률로 4.5초에 이제 판정 강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SR은 마리, 그 다음에 리코가 되겠습니다. Day 4. 네, 이제 4회차입니다. 4회차가 됐고 제가 원하는 카드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오케이, SSR 한 장 좋습니다. SR도 한 장 나온 것 같네요. 네, SSR은 치카가 되겠습니다. 치카. 그리고 리니믹 아이콘 25개마다 이제 32% 확률로 4.5초간의 판정 강화를 해주는 이제 카드입니다. 치카. 그 다음에 SR은 이제 다이아가 나왔습니다. 다이아가 나와서 이번에는 SSR 한 장,
SR 한 장을 획득을 했습니다. The next day. 네, 마지막 한번 달리겠습니다. UR이 이번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네, SSR만 한 번 더 나와줬네요. 뭐 나쁘진 않아요, SSR도. 도구만 뜨면 되니까, 어차피. SR은 카난, 이제 SSR은 리코가 되겠네요. 리코가 되겠습니다. 아. 카난, SSR은 리코입니다. 퍼펙트 21회마다 이제 36% 확률로 470의 스코어를 올려주는 카드입니다. 네, 이렇게 5일 동안 가챠 뽑아봤습니다. 55연차 결과입니다. UR은 한 장도 못 얻었습니다만, 이제 치카 두 장, 리코 한 장 해가지고 SSR 세 장을 먹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기간이 8월 5일까지입니다. 이제 글로벌 서버도 제가 업로드를 했는데, 그것도 8월 5일만큼 일본 서버, 글로벌 서버 둘 다 무료 가챠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뮤즈는 안 하는 겁니까?